14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세계보건기구 회의에서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수석대표 강도태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1일에 열린 제70차 WHO 서태평양 지역총회에서 기후변화, 환경과 보건 의제 발언 중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서태평양 지역의 해양 환경과 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 이슈라며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강 실장은 WHO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가 국제원자력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와 함께 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달라고 했습니다. 일본을 향해서도 원전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결정할 때 불필요한 불안을 일으키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